강력해요? 강해요? 내 뇌에서 오윤대 또 나한테 등 돌리기 시작했다. 아, 진짜로? 포도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돌리면 일어나는 일. 죽은 오징어에 간장을 부으면 땡땡한다. 요게 자, 오늘은 네. 과학 이야기로 포장한 섹스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그거 모르고 오신 것 같은데도 갑자기 주제를. 아니요, 잘 알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자, 바로 소개하죠. 네, 네. 오정TV 이제 패밀리로 받아드립니다. 좋습니다. 1분 과학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분 과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재범이 네. 일어난 지 2분도 안 됐지? 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니, 이게 잠옷이긴, 이거 잠옷이긴 한데. 근데 오늘 컨텐츠 진짜 좋아요. 어쨌든 제가 아는 그 분들 중에 가장 좀 특이한 분이 이 1분 과학씨인데 이 1분 과학이 또 우리 오정TV랑 잘 맞는 분을 게스트분을 모셔왔어요. 이분 어떤 분이냐? 네. 58만 과학 유튜버입니다. 우와. 포항 공과대학교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신 공돌이 용달님 모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공돌이 용달이라고 합니다. 어, 반가워요. 목소리 너무 좋으시지? 그렇네. 사랑에 빠졌네. 나 박수가 멈추질 않네. 이과도 약간 이렇게 공대 출신은 만나본 적이 없거든. 거의 없죠. 오, 어. 그래서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겁먹은 것 같은데 조금 낯을 가려가지고 한 5분 뒤면은 아마 괜찮아질 거예요. 아, 네. 거기 그린데 낯을 가린다고 하기에는 우리 그 슛 들어가기 전에 나한테 카메라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고. 젊어 보인다는 건 뭐야? 막말을 엄청 잘하시더라고. 아, 그래요? 공대 표현이야. 카메라보다 훨씬 예쁘다 이거죠? 실물이 낫다. 예,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공대 언어잖아. 아니 그런 느낌 아니었어. 그런 느낌이라고 빨리 해. 얘 뒤끝 장렬이야.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죠? 네, 네. 아, 저희 화면에서 보셨을 때랑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출연자분이 한 여성분 조금 바뀌시나요? 세 분 계시나요? 아니요. 아, 두 분이세요? 네. 뭐 딴 사람 같아? 저는 고정 게스트라고 생각하셨고 계속 한 분이 계속 바뀐다 생각했었거든요. 아, 누가 가장 바뀌는 것 같아요? 아, 그 이쪽 야, 네가 그 풀메 했을 때랑 아닐 때랑 아예 아, 차이가 다른, 좀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아, 해버리네. 아, 그런가 보다. 저는 세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여기가 어딘 줄은 알고 오셨어요? 사실 잘 형이 얘기를 아예 안 해줬어요. 무슨 촬영한지도 얘기 안 해주고. 얘가 머리가 왜 좋아. 얘기 안 해줬어? 섹스 얘기하면 되니까. 그 준비할 거 없으니까. 용준이도 잘할 수 있어가지고. 오, 진짜? 제가 왜요? 아, 근데 형이 맨날 저한테 카톡으로 그 안부 인사를 섹스하냐 맨날 이러더라고요. 그 아~ 카톡으로. 저 연애도 한 1년 안 했는데 맨날 카톡으로 막 연락 한 시간 늦으면 너 섹스하느라 연락 늦었지. 그럼 답을 뭐라고 해요? 방금 끝났어요 이렇게. 아니야 진짜. 진짜. 뭐 섹스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수줍어하고 그러세요?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그런 말이 좀 아직은 얼굴 좀 빨개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본 적도 섹스? 없고. 섹스? 우리 재범이 남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입문시켜 드릴게요. 네. 좋은 쪽으로 입문하는 거죠, 제가 지금. 네. 섹스는 항상 좋은 거예요. 오, 그렇지. 언제나 좋은 거예요. 그 1분 과학님은 왜 공돌이 용달님한테 그런 식으로 카톡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 얘 여자한테 인기도 되게 많고. 아, 이거 진짜 그 형이랑 저랑 생각이 달라요. 아, 일단 네, 들어보자. 네, 네. 여자한테 인기가 많고. 이게 되게 많아요. 어디 모임 같은 데 가면 항상 여자들이 용준이한테 관심을 갖고 있고 진짜?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우리 1분 강한테 안 와요. 아, 저한테 안 와요. 다 얘한테 같이 쓰면 항상 얘한테. 맞네. 맞나보다. 엑소랑 공돌이 용달 중에 그래. 누구한테 더 많이 가요? 비슷하게 가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용준이는 자기한테 막 그 관심 있어서 하는 표현을 못 알아들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형 혼자 이거 너한테 관심 있는 아, 거다 이러니까. 뭐야 그게 뭐야? 막 DM도 오고 뭐 이렇게 카톡도 막 받고 막 해서 연락도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걸 보는데 너무 이렇게 관심 있다는 표시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니, 얘가 자기는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는 우리 공돌이 용달님이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얘, 자기 스타일 아니라서? 얘가 완전 공돌이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난 널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솔직히 몰라요? 그냥 비즈니스적으로 라고 아~ 생각할 때도 좀 그래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예.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 왜요? 왜요?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윤대야 난 선점할게. 너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 아, 너 겹쳤어? 너... 나는 그럼 1분 과학으로 바꿀게. 널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아, 네, 여러분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얼굴 빨개졌다, 쟤.
귀엽네. 영준이는 꼬추도 커요. 아,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 재범이 오늘 확실히 컨디션 좋네. 저보다 1cm 커요. 아, 진짜? 잠깐만. 최근에 1분 과학이랑 엑소랑 나왔던 편에 쇼츠에 댓글이 달렸어. 뭐, 고환 크기 그거? 딱 봐도 1분 과학은 대물상이다. 아, 대물은 아니고 그냥 평균보다 살짝 큰 것 같긴 한데 대물은 아니고 확실한 건 얘가 1cm 더 커요. 그 재봤어요? 진짜? 둘이 재봤어? 각자 재봤죠. 아니 각자. 커졌을 때? 커졌을 때는 한 번 본 적을 했는데 재본 적으로 아니 왜 봤어? 잠깐만 나는 어디까지 추락시킬 거야 지금. 우리 자리 바꿀까? 아니 왜 어떻게 하면 아그 남자는 이제 성적으로 자극이 안 와도 그냥 가끔씩 이렇게 쓰고 죽고 하잖아요. 건강하니까. 근데 엑소 형이랑 같이 있으면은 벗고 있으니까. 항상 벗고 있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고 죽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딱 그거 봤죠. 아 근데 독보적으로 1등이었어요? 아니 1cm 더 크든. 또 사람마다 또 굵기도 다르니까 뭐 길이로만 또 이렇게 또 볼 순 없잖아요. 보통 큰 애들이 근데. 이렇게 겸손해. 아니 작은 애들이 입만 나불거린다 너. 형이 저보다 고만고만 굵기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족하네요. 자 그럼 길이에서는 재범 씨가 1cm 밀리지만 굵기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대박이구나. 굵기는 형이 조금 더 굵었던 것 같아요. 안 재봐서 몰라요. 안 재봐서. 그 언제 한번 실험 좀 해봐요, 여러분. 맨날 벗고 있는다면서요. 근데 굵기까지 재는 건 좀 현타일 것 같아. 약간 길이까지 괜찮은데. 굵기는 줄자로 이렇게 감아야 되잖아요. 아, 그치. 근데 이게 여자를 만나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있을 때 커지는 거예요. 따라... 저는 어떻게 쟀냐면 사실 줄자 이런 걸로 잰 적은 없고 그 야동 볼 때 핸드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이랑 이렇게 왜? 해봐. 어떤 야동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전 좀 달라져요. 아 그러면 여자도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조금 덜 마음에 드는 여자에 따라서 발기가 달라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발기랑 풀발기랑 좀 구분을 하지 않나요?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스토리의 야동에는 좀 풀발기가 된다. 저부터 갈게요. 네, 먼저 얘기해 주세요. 직장 상사가 나를 이제 강제로 내가 이제 직원입니다. 부하 직원 혹은 신입사원.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회식 자리에서 회식 자리 부장님이 부장님이 이제 취한 나를 데리고 그치 취한 나를 데리고 네, 어디론가 갑니다. 약간 그런 스토리 아, 좋아하거든요. 힘으로 억누르는 거 힘으로 억누르는 거. 아 저는 여자가 너무 즐긴다는 느낌이면 안 돼요. 아 약간 살짝 힘 없이 약간 오 비슷하네. 뭔가 좀 힘이 빠져 있는 느낌에다가 좀 몸매가 좋고 그 허리랑 가슴 선이 좀 중요. 하면서도 재범이 형 왜 이렇게 뿌듯해요 근데 형 지금 상상했죠 근데 아니 자세하게 말해서 웃겨가지고 나는 안 되겠다. 난 너무 즐기잖아. 아 그치 언니는 잡아먹으니까 그 너무 여자가 리드하면 또 깨고 풀발기에서 발기로 바뀌어요 살짝. 갑자기 숙소 작아지고 네, 너무 리드한다 싶으면 좀 서양물이랑은 잘 안 맞겠네요. 아예 안 봐요 서양물. 본인이 좀 리드하는 스타일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막 하면서 자꾸 말하잖아. 말하잖아요. 막 fuck 이러잖아요. 그럼 너무 좀 그래요 저는. 그지. 그거랑 나는 이제 거슬리는 게 너무 높은 키를 신고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 그리고 소리가 약간 하이톤이 아니라 약간 약간 중저음 톤, 약간 남자 같은 톤이 나올 때 그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확실히 우린 아시아 쪽이 잘 맞네요. 우리 그 재범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풀발기가 되는 건지. 아 맞아 섹스 얘기하는 거 맞죠? 왜 현타오고 그래? 이제 과학 질문 들어가는 줄 알았어. 나도 과학 질문 아 재범아 이거 과학적인 거야. 이거 혈류가 뭐야? 우리 신체에 네. 대한 작용에 대해 지금 과학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 저는 일단 여자친구랑 그 사랑을 할 때 풀발기가 되죠. 근데 이제 한 여자를 오래 만나면 어떤 그 흥분의 상태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섹스를 하는 게 이게 사랑 자 픽살이 원래 안 나거든요. 그냥 사랑으로 섹스하는 게 있고 그냥 섹스를 위한 섹스 행위 욕정, 자체 욕정으로 섹스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랑은 이제 사랑으로 섹스하다 보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보통 사랑의 감정이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요 저는 똑같아요 지금. 그래 한 10년 사귀어봤어요? 안 사귀어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한 10년 아~ 살아보면 감정이 되게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에이. 에이. 근데 형 욕정에 의한 섹스도 그럼 풀발기 안 돼요? 엄청 되지. 그러니까 그럼 사랑에 의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래. 어? 그 풀발기 안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안 됐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 나눌 때. 아, 안 됐을 때 이쪽 꽤. 꽤 있어요? 네. 긴장했을 때도 그렇고. 오히려 그러면 처음 할 때는 풀발기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네? 너무 긴장되면 처음 만나는 여자랑? 그 한 진짜 6, 7년 전에 6, 7년 전입니다. 만났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입니다.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관계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관계 경험도 많이 없었었고 해가지고 아무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내가 제가 긴장했는지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형한테 물어봤는데 나 살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다. 왜 안 되지? 막 이랬더니 그 형이 발기에 도움되는 비아그라 같은 거 있잖아요. 약을 줬어. 네, 그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갔어요, 그 여자랑. 그런 다음에 그 약을 먹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자쿠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좋게 이제 그 자쿠지 안에 빨가벗고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때 자쿠지 안에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랑? 그 여자랑? 싸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아니, 다투기 시작했어요, 다투기. 갑자기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말다툼이 그렇게 로맨틱한 상황에서? 근데 왜 굳이 안에 들어가졌어? 그러니까. 그 KG가 싸울 생각 없었는데 그냥 성격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아. 그냥 외모는 나의 스타일이었었는데 성격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막 하다가 아, 진짜 안 맞네 하다가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해서 짜증나고 딱 일어서 갔거든요. 일어서 가는데 이제 완전 풀발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제가. 거의 물 밖으로 어떤 몽댕이가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그 여자분의 반응은 그럼 어땠어요? 아, 반응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 못했는데 왜냐면은 싸우고 완전 토라져서 이제 나가는 거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날은 뜨밤을 못 보냈어요? 네. 아, 진짜? 아, 그 정도로 안 맞았구나, 성격적으로.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약에 확실히 효과는 있었네요. 약은 있더라고요, 효과가. 근데 진짜 내가 저희가 이제 1분과학님 집에 갔잖아요, 우리 오정이. 네. 가서 이제 1분과학의 집을 구경을 했는데 거기에 스트롬잡스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데이샷, 나이트샷 어떤 거 챙겨 먹어요? 데이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밥 먹으면 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힘들고 활력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데이샷 준비되어 있고요. 나이트샷 같은 경우에는 발기 상태의 어떤 나의 소중이를 풀발기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친구입니다. 거기에 지속력까지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샷, 데이샷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할인율이 높아 지고 3개월치를 또 구매하시면 또 여기서 더 할인율이 높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일단 한 달을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아 뭐야 효과가 없잖아. 환불해주세요. 환불해드립니다. 그 정도로 아주 자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남자분들 영양제 챙겨 드시기 너무 귀찮으신 분들은 하나만 선택하신다 하시면 스트롱 잡스로 함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 공돌이 용달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약간 우리 보면서 홈쇼핑 보는 느낌으로 약간 눈빛을 보는데? 저는 지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1회 하나에서 두 알. 그럼 두 알 먹여볼까? 아니야. 하나만 먹여. 아직 20대죠? 네. 아 진짜? 20대야? 아직 29. 아 그러면 하나만 먹어요. 두 알 먹으면 진짜 책상에 들리겠네. 20대가 이거까지 챙겨 먹으면 뭐 그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20대 그치군요. 네. 아, 깜짝 놀랐네. 자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5689-8330. 네. 건강 코딩이었습니다. 아직 반응은 안 오나요? 아직 식도 살짝 넘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식도 넘어갔다고. 자 남성분들은 건강 코딩으로 준비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영웅만한 게 없거든요. 자 저희 이제 오정TV와 계속 함께하고 있는 여궁 광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몇 살 연상까지 만나봤어요? 두 살. 아유 그래요. 그러면 뭐 우리 제범님은? 저 아홉 살? 아홉 살 연상이요? 다르구나. 아홉 살 연상은 조금 달랐어요? 더. 신체적으로? 아 엄청 예뻤어요. 성격이 진짜 안 맞았거든요. 혹시 그 자꾸지? 아 자꾸지 아니에요. 다른 성격은 사람이... 웬만하면 다 안 맞네. 그럼.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안 맞았어요. 뭐가 제일 안 맞았는데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뭐 이렇게 뭐 청소부 아줌마한테도 되게 싸가지 없게 굴고 기본적으로 택시에서도 싸가지 없게 굴고. 근데 어떻게 사귀게 된 거예요? 예뻐서? 아 예뻐서 사귀었는데 그래서 한 2개월인가 만나고 한두 달 만나고 헤어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속궁합은 잘 맞았어요? 엄청 잘 맞았어요. 그래서 2개월을 가긴 갔구나. 그때도 되게 어렸었어가지고 그때도 진짜 경험이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아, 근데 이게 여자는 또 나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또 네. 천지 차이입니다. 몸매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Y존만은 20대까지 좀 힘들고 30대. 저 Y존이란 말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상상하는 거기가 맞나요? 여성들의 소중한 부분. 아. 여자들이 얼굴에 좋은 거 많이 바르잖아요. 우리가. 에센스. Y존에도 이제 너무 좋은 에센스인 거예요. 거기에 탄력, 보습, 재생까지 도와주는 에센스입니다. 2+1 행사하고 있고 여기에 드리는 사은품이 대박이죠? 맞아요. 7일 유산균. 여성분들이 요즘 꼼꼼하게 챙겨 드시는 이너픽 프로바이오틱스 요것도 같이 드리고 더운 여름날에 약간 이제 불쾌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희석시켜 줄 수 있는 락토 Y존 미스트까지 3단계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88-5570으로 우리 남편한테도 얘기 못해, 친구한테도 얘기 못해 고민들 전화로 상담 주시면 아주 체계적으로 전문가분들이 상주해서 상담 네. 도와드립니다. 여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과학적인 얘기 해볼까요? 저는 이제 공돌이 용달님은 네. 처음 뵈니까 오. 보통 포항공대 하면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런 공부쟁이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중하위권이었는데 네.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 2등 뭐 계기가 있어요? 제가 완전 막살았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막산다는 게 어떤 정도예요? 집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서양 야동 보고. 네. 솔직히 말하면 야동을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랑 갔네? 시작했어요? 아, 그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문방을 다녔거든요, 그때. 한문? 네. 근데 거기가 이제 노인정이었거든요. 네. 그 노인정 가서 이제 한문 수업을 받는데 거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만화책 같은 거를 이렇게 기증을 해요. 아. 근데 그 만화책 중에 하나를 그냥 봤는데 너무 야한 거예요, 만화책이. 그래서 이거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한문 수업 끝나고 맨날 몰래 봤어요. 그 만화들을. 왜냐면 그 저에게 너무 신기한 반응이었어요. 충격적이죠. 얼굴이 네. 너무 새빨개지면서 엄청 열기가 오르는데 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 만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거기서. 이름이 뭔지 기억은 안 나요? 기억 아예 안 나요. 주니버 네이버 혹시 다 아시잖아요. 처음 본 저기 뭐야? 우리 나이 차이가 많이 주니어 나서. 네이버? 아, 주니어 네이버.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가 있어요. 어느 날 메탈슬러그라고 검색을 했는데 네. 메탈슬러그 카페에 그 야한 야동 사이트 주소가 있는 거예요. 메탈슬러그가 뭔데요? 그 플래시 게임인데 네. 근데 그때는 제가 정말 메탈슬러그를 다운받고 싶어서 네. 링크를 눌렀는데 만화에서는 이제 그래도 여성의 생식기는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막 적나라하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의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넣을 생각은 너무 참신했어요. 그 어렸을 때. 초4 때는? 초5였어요, 그때는. 초5? 네. 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남녀 생식기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진짜 새빨개지면서 끌어오르는 그 도파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못 참지. 그래서 매일 이제 메탈슬러그 검색하면서 원래. 맛을 보기 시작했구나. 네. 근데 그때도 자위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보기만 했어요. 왜냐면은. 네. 자위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학원차에서 그 애들끼리 막 야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네, 야한 얘기를 하지. 해요. 진짜? 무슨 얘기 예를 들면? 뭐 누가 야동 봤대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애는 뭐 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다가 그래서 저한테 막 너 콘돔이란 말 아니야. 너 콘돔 물고기 이름 아니냐. 그때 그랬어. 왜냐 콘돔이 뭔가 물고기 이름 그치, 돔 같았어요. 같고. 그래서 줄돔처럼 물고기 이름 아니니까 너 진짜 뭐 모른 척 하지 마라. 아니 너 진짜 모르나 이러면서 너 그럼 자위 아냐 이러는 거예요. 자위가 뭐냐. 그래서 와 얘 또 모르는 척한다 이러면서 애들이 저를 너무 그 몰아가는 거예요. 어떨 때 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가 언제 땡기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성욕을 평소에 없애기 위해서 되게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해요. 왜요? 그 성욕이란 감정이 좀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해요? 방해가 돼. 방해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렇게 바로 강해요? 아 그게 아니라 내 뇌에서 오윤희 또 나한테 등 돌리기 시작했다. 아, 진짜로? 그 오늘 하루 중에 예를 들어 여성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없애기 위해서 그냥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은 그냥 여성이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연애 생각도 안 들고 뭐 여자를 만나보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을 아예 없앨 수가 있어서. 저도 그랬어요.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래요? 예전에 몸 가지고 실험하다 그 부작용인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저도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저도 용달이처럼
아 이것 좀 이런 생각 좀 그만하고 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거예요. 나 좀 생산적인 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여기서 계속 그 생각만 하니까 하려고 하면 계속 섹스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뭐 이렇게 좀 문명인처럼 살려면은 좀 섹스 생각 좀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와, 아 이게 진짜 건강한 남자들은 또 20대 땐 그런가 보다. 아니 건강한 남자들은 다 그러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도 30대도 그러고 안 하고 한 며칠 안 하고 이렇게 만났었으면 그냥 계속 섹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섹스 아, 한번 분출하고 이제 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오늘 하고 왔어? 안 하고 왔어? 아 오늘은 오늘 걱정이 없는 날이니까. 네. 오늘 안 하고 오긴 했는데. 아 근데 안 하고 온 상태에서 이렇게 야한 얘기하면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해야 돼요. 여기서 충전하고 집에 가서. 야 진짜 확실히 나이도 있는 것 같고 성향도 있는 거. 여자랑 확실히 다르죠. 저도 성욕이 강한 편인데 20대 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약간 어떤 장면을 보거나 뭐 어떤 거 뭐가 생각나거나 아니면 내 신체적으로 갑자기 약간 그런 그럴 때 하고 싶지 이렇게 지배적으로 생각난 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신기하네. 아 그래 나는 그래도 네. 남자가 되기 위해서 뭐 3일은 참아보자. 그럼 매 순간까지 아니지만 계속 드문드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야 참아야 돼 이런 생각들을 다 합쳐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하는 게 더 시간이 짧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하고 한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잊어버리자. 뭐 그렇게 그냥. 그러면 그 욕구가 만약에 100이라고 쳤을 때, 그 막 당장 하고 싶을 때 욕구가 만약에 위로행위를 해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요? 그냥 0으로 떨어지는데. 며칠 가요? 그 욕구 떨어진 게? 한 시간? 아 이제 짰네. 아 너 진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불가능하겠네. 아니, 한 시간? 20대 때 아 진짜 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지 않아? 한 시간 정도? 왜 집에서 안 나오는지 알겠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해야지 이제 그게 한 반나절 정도 가는 것 같고. 아 굉장하네. 그러면 연애를 한다고 치면은 여자친구랑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할 수 있어. 여자친구 딱 한 번 만나 일주일에. 그러면 이 내 욕구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날이나 전전날에 하는 게 컨디션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응축해가지고 여자친구 만났나? 이렇게 딱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여자친구랑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면은 그냥 응축해서 그날 다 쓰면 될 것 같고. 하루 몇 번? 네, 만약에 한두 시간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다. 그 전에 한번 빼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게 더. 왜 빼는 거예요? 왜? 빨리 끝날까봐. 아, 그니까 나 이런 게 궁금한 거야. 빨리 끝나면 또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 시간밖에 없잖아요.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한 시간 만에 쿨타임이 안 돌아올까봐. 우리 용달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약간 그런 신체적으로 가장 좀 오래 참았던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돼요? 저처럼 이제 참기 힘든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금달방이라고 하나 만들었었어요. 톡방을. 아 진짜? 금달이 영어로 골드문 해가지고 저희가 GM1, GM0 1기 2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참으면 이제 1 골드문 못 참았다면 0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했다면 0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삼진수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아, 3일을 못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0101 미지법이었던 거죠. 못 참는 거지 3일 이하를. 아, 근데 저 근데 진짜 참아본 건 그래도 한 5일 된 것 같아요. 5일? 너의 29년 인생 동안 5일 참아볼 거야. 또 20대고 건강하니까 더 길어지겠죠 나중에. 5일이면은 와. 우리 용다리님이 아는 성향 뭐예요? 1분 과학의 성향. 형 예전에 저랑 무슨 검사했었잖아요. 그 BD 뭐 그거? BDSM. 네. 아 그런 것도 성향 아니에요? 아 BDSM에서 디그레이더가 나왔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수치심 주는 걸 좋아하는 거? 근데 저 실제로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수치심 주는 장난을 좋아하는데 그냥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 난 이런 장난 좋아하니까 한 것뿐인데 그걸로 뭐 성적으로 흥분하진 않아요.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것뿐이지. 왜냐면 저 제주도 놀러 왔을 때 자꾸 제 팬티 벗기려고. 아 그러니까 나 그런 장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때는 제가 형들이랑 그런 걸 오픈을 안 했었는데 자꾸 선우형이랑 둘이 빨개 벗고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선우형이랑 저랑 알몸 총싸움하고 있을 때 그때 얘는 참전 안 했거든요. 우리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용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용다리도 막 이렇게 벗기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전 수치스러운 게 싫거든요. 싫어. 저 너무 싫어졌는데 자꾸 벗기니까 너무 좋아해서 수치심 주는 거. 우리 용달님의 성향은 뭐 나는 약간 이런 쪽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좀 소유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성
네, 좀 소유하고 싶다는. 집착해요? 그냥 내 거였으면 좋겠다는 게 좀 강하게 나와서 그때 BDSM 했을 때는. 아~ 네. 그럼 막 어떻게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표출이 돼요? 그런 게? 아, 뭐 그런 거는 사실 크게 없는데. 내 통제 안에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오래 연인 사이가 지속되거나 부부 사이가 지속되면 솔직히 그냥 신체적으로 권태기가 올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럴 때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어떤 그 신체 환경 자체를 좀 다르게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게 뭐냐면 쾌기울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세한 진동으로 방광근, 요도근, 골반근, 코어근을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주는 그런 방석입니다. 네, 남성의 경우에는 오래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전립선 관련된 질환들 많이 발생해서 또 아니면은 어떤 성적인 성 기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하고 나서 뭔가 이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분비물들이 나온다든지 혹은 갱년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맞아요.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앉아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특히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 뭐 편집이나 게임이나 이런 일 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 요거 그냥 앉아가지고 방석인데 네. 왜냐면 회사에선 진동 소리가 나니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앉아서 일도 하면서 골기 근육을 단련시켜 줄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웨이브 케어로 여러분들의 Y존 그리고 M존 관리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나의 소중한 부분의 관리를 케어를 일단 하시고 전반적인 내 몸의 면역력을 끌어올린다든지 체력을 끌어올리기에는 또 산삼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네 후기가 만개 이상이 넘는데 보통 세 번째 재구매입니다. 또는 맞아. 두 번째 재구매입니다. 이거 꾸준히 먹었더니 3년 동안 감기 몸살이 없어요. 이런 후기도 있고 부모님한테 선물했더니 너무 좋다 하면서 간만에 효도한 기분 납니다라는 리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수험생들은 진짜 힘들잖아. 체력적으로도.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산삼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 공부 집중력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네, 산삼순백 1+1에다가 사은품으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삼순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죠. 어떤 거예요? 왜 갑자기 중하위권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무슨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막 살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엄청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제가 공부를 1시간 정도 해봤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예, 여러 과목들 중에서도 가장 만만한 도덕 있잖아요. 도덕 사실 뭐 별로 중요하다고 안 하는 그런 과목인데 이제 그걸 1시간 공부를 하고 도덕을? 네, 학교에 갔는데 이제 그때 제가 또 약간 인싸여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다는 것부터가 약간 코미디 요소였거든요. 애들한테 뭐 네가 공부야. 그래서 제가 공부 1시간 했다는 거를 약간 얘기를 했어요. 아 그때 근데 같이 있던 친구 중에 전교 3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갑자기 걔가 혼잣말로 나는 집에서 뭐 3시간 반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됐구나. 네, 발동돼가지고 그럼 나도 한 4시간 해볼까? 약간 이러면서 진짜? 그때부터 그냥 공부를 했는데 그 생각보다 재밌는 잘 거예요. 돼. 그래가지고 뭐가 재밌어요? 그냥 막 알아가는 게? 네, 그냥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좋은 성적을 한번 노력해서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해가지고 부모님은 막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막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네. 우리 재범 씨는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엄마한테? 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잘 맞아. 키우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내적 동기가 확실하니까. 네. 누나랑 저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네. 동생 둘은 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게 케바케야. 케바케긴 해요 약간.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좀 머리가 좋았나 보다. 머리 좋다는 말 솔직히 생각은 잘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 이제 다들 장기를 많이 뒀어요. 거의 반에 있는 모든 남자애들이 장기를 뒀는데 제가 어깨너머로 배우다가 나중에 반에서는 1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력을 그대로 이제 노인전 갔는데도 막 할아버지들도 이기고 거기에 야한 책 보러 간 거잖아. 근데 장기도 이기고 네 장기도 이기고 친구 집 놀러 가면 이제 친구 아버님이랑 장기도 두고 근데 나도 영재를 4명이나 보낸 그 학부모 그 엄마가 같이 방송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보드게임이 이런 게임에서 애들이 맞아. 여러 가지를 다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승부, 점수, 룰 이런 거를 하면서 자기네들 보드게임 많이 시켰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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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근데 이게 있었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드게임을 근데 이거 좋아하는 애들은 원래 머리가 좀 타고나기를 근데 좋기는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이쪽에 전혀 그 뇌발달이 없는데 하는 애들은 보드게임 자체를 안 좋아해. 아, 그래. 애초에 타고나기를 머리가 어느 정도 타고났고 그런 애들이 이런 게임류를 좋아하고 자기가 또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더 발전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 잘해야 재밌으니까. 어. 그래서 저도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이런 장기를 너무 좋아해서 옛날엔 그 책가방에 장기를 넣고 다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은 웃긴 게 가방 이렇게 있으면 장기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다 못 닫아가지고, 못 넣어가지고. 그러고 계속, 그래서 내가 장기를 계속 오랫동안 두니까 내가 그래서 좀 논리적인 생각을 좋아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내가 원래 태어나길 그런 걸 좋아해서 잘하게 된 건지는 사실 누나를 보면 알 거예요. 누나도 공부 잘했다면서요. 누나도 잘했어요. 누나도 장기 좋아하고 막 그랬어요? 누나는 장기는 안, 전혀 아니고 안 그냥 좋아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네. 조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고 네. 그럼 포항 공대까지 갔는데 보통 이제 대기업, 입사, 연구소, 연구원 이렇게 하는데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좀 사실 인생을 그 부모님의 관여 없이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많이 살았거든요. 아하. 아, 둘이 똑같... 아니 여긴 좀 다르지. 관여 있다가 관여를... 본인이 챙겨서 나온 거고 좀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성적표를 부모님께 드린 적이 없어요. 아, 부모님의 아예. 반응은 전혀 막 대단하다. 그냥 나는 뭐 성적 잘 봤다 아니면은 뭐 이번에 장학금 탔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그 성적표를 달라는 말도 안 하셨고 아, 진짜? 그 보여준 적도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여기는 또 물론 부모님의 어떤 양육 방식, 교육 철학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4남매라 그랬잖아. 네, 아마 관심... 그러니까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쉽지 그렇네. 않았을 거야. 맞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네. 거예요. 아니 그래도 갑자기 얘가 막 15등 하는데 막 전교 1, 2등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기대하거나 조금 막 더 지원해주거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고3 때 학원을 딱 두 달 다닌 거 말고는 지원이 없고 오히려 제가 진짜? 학교에서 아, 매달 3, 40만 원씩 장학금이 나왔었거든요. 그거, 학교에서? 네, 그거 이제 부모님께 드렸어요, 제가 오히려. 와, 그런 대박이네. 근데 왜 대기업 안 가고 유튜브 했냐고요? 유튜브가 훨씬 낫지, 대기업보다. 아,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 일단 제약이 없었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교 갔을 때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학교랑 너무 다른 거예요. 포항공대를 갔는데? 포항공대는 사실 고등학생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왜요? 더 그냥 공부한 양이 더 많고 그냥 양이... 시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뭔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나를 잃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휴학을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영상 편집도 해보고 뭐 포토샵도 해보고 뭐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합쳐보니까 뭐 과학으로 영상 만드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좀 시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보니까 인기 콘텐츠가 죽은 오징어에 간장을 부으면 땡땡한다. 요게 이제 조회수 623만이고 이게 뭐야? 아, 정확히는 이제 오징어가 죽은 지가 좀 오래되면은 안 되고요. 갓 죽은 생물들의 이제 세포들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단지 이제 뇌에 그 신호를 전달하지 못할 뿐인데 네. 우리가 근육이 움직이는 게 사실 그 이온의 전이차로 인해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전기 신호로 이제 근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손이 감전되면은 이게 엄청난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가 뇌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도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감전되면은 당황하지 말고 반대쪽 손으로 진짜 세게 쳐야 돼요. 아, 반대쪽 손은 그럼 괜찮은 상태예요? 괜찮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전기가. 아예 그냥 왼쪽으로만 네, 다리까지?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서. 꼭 치면? 쳐가지고 떨어뜨려야죠, 감전. 그래서 아, 세게 치면 떨어지지? 엄청 세게 쳐야 돼요. 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고등학교 때. 감전을 당한다고요? 네, 감전된 친구가 있어서 걔가 이렇게 잡자마자 이게 엄청난 전류 때문에 근육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계속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 세게 쳤대. 멍들 정도로 엄청 세게 쳐가지고 손 떨어뜨려가지고 살았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때리면 나도 옮아요? 근데 엄청 빨리 계속 잡고 있으면은 나도 같이 옮고. 아, 진짜? 근데 엄청 세게 내가 막 순간적으로 때려... 치는 건 괜찮죠.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이 옮잖아. 그래서 뭐 잘 못 구해주는 거잖아. 아니면은 뭐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네. 물체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 네네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간장을 부으면 어떻게 돼 이거? 혹시 알아? 1분과? 우리 한번 추측해보자. 죽은 오징어에 간장을 뿌리면
까매지겠지. 댓글도 뭐 맛있어지겠죠. 약간 이런 게 많았거든요. 다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바다의 그 짠 염분을 얘가 느껴가지고 아~ 갑자기 파르르 떤다. 아 뭔가 지금 바닷속에 있다라고 착각하는구나. 일본 과학은 비웃지 마시고요. 다 알죠. 아, 알아. 뭐예요? 이게 좀 약간 많이 움직여요. 엄청 살아난 것처럼 움직여요. 아, 근데 산 건 아니죠? 파르르 떨어? 네, 파르르 막 떨구면서 오, 막 신기하다. 접시서 나가요. 막. 아, 진짜? 막 이렇게 걸어 나가요. 아, 진짜? 염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답은 맞는데 이유는 좀 틀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염분 때문은 맞아요. 그래요? 근데 바다에서 느꼈던 염분이어서 오! 내 고향인가?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 이제 근육이 움직일 때 그 신경세포 밖이랑 안에 나트륨 이온이랑 이제 칼륨 이온이 있고 아, 그 나트륨 이온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농도가 높아지고 칼륨 이온이 나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기 신호가 전달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장은 사실 소금물이에요. 그래서 그 나트륨 이온이랑 그 염화 이온이 이제 녹아 있는 상태인데 오징어한테 뿌려지면은 이제 나트륨 이온이 막 들어오면서 전기 신호가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근육에.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직접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하고 먹었죠. 이런 실험할 거는 그냥 본인의 그냥 아이디어? 갑자기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이런 거는 그 이미 외국에도 이런 게 많았어요. 막 틱톡 영상이나 이런데 막 오징어 이렇게 간장 뿌렸더니 막 살아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데 설명은 없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그런 건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아 그러면 내가 왜 살아나는지의 설명까지 영상을 넣어서 좀 더 이제 맛있는 영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뭐든지 무적으로 만드는 스프레이라고 해서 뭐 수박, 계란, 유리컵에 뿌리고 망치로 내려쳤더니 요게 이제 조회수 2위고 3위가 실과 종이로 중력의 3만 배를 만들어낸 천재 과학자. 요게 이제 508만회.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 요건데 포도를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돌리면 일어나는 일. 이게 414만회인데 또 상상해보죠. 포도를? 전자레인지에 넣었어? 근데 이게 그냥 넣은 건 아니고 포도를 반으로 자르고 그대로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넣어서 돌렸을 때 나는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불이 팍팍 그 씨에서 불이 팍팍 날 것 같아. 왠지 답을 알고. 저 몰라요. 아 몰라? 한번 우리 추측해보자. 일단 포도에 수분이 있을 테니까 전자레인지에 의해서 끌려질 것 같은 데펴질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모르겠는데. 나는 껍질과 알갱이가 분리될 것 같아. 여기 중에 답이 없죠? 근데 좀 정답에 제일 가깝고. 나요? 나 진짜 난 과학 천재인가 봐. 아 진짜로? 네, 아, 어떻게 아셨는지가 이제 좀 놀라울 정도로. 아 진짜? 이게 직관인가? 근데 영자검사 해봐. 나 그냥 직관적으로 딱 그 C에서 왜? 불이 팍팍 날 것 같은 느낌인데. C, 네 C도 뭐 진짜? 맞긴 한데 정확히는 사실 C는 아니고. 아 그래. 근데 이제 불꽃이 나는 게 맞아가지고. 어 불이 왜 나죠? 잠깐만요. 여기 왜냐면은 그런 좀 생활 바보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안에다가 막 쿠킹오일 그냥 넣고 돌리고 막 불날 뻔하고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런가? 예. 그때 그랬다고 했잖아. 아, 저는 예 전자레인지 근처를 안 가. 그냥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할 뿐입니다. 네. 이 명확한 원인까지는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그 전자레인지 파장이 한 12cm 정도 돼요. 네, 12cm. 네. 근데 이게 이제 수분을 통과하게 되면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이제 매질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근데 그 수분을 지나갈 때 이제 1.2cm 정도로 줄어들어 한 10분의 1 정도로. 근데 이제 이 포도알의 크기가 이제 대략 한 1.2cm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포도알의 크기랑 이제 파장의 이제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간 계속 어떤 부위만 계속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공명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게 왜 포도알에 이렇게 갇히는지는 이제 그 설명은 잘 이해를 저도 못했는데 갇혀서 계속 같은 이제 파장으로 이제 같은 부위만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이제 완전 이온화가 되고 이게 이제 플라즈마처럼 나오면서 불꽃처럼 보이는 어렵네. 거예요. 어렵네. 어쨌든 불꽃이다. 왜냐면 불꽃이 플라즈마니까. 네. 그러면은 끈 상태에서 얘를 열어보면 포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탄 부분 좀 타 있어요. 포도가? 실제 우리가 딱 봤을 때 탔네 할 정도로? 예, 탄내도 나고 좀 타 있어요. 그럼 포도 구워 먹으려면 그냥 넣으면 되겠네. 가끔 포도를 왜 구워 먹어? 구우면 약간 당도 올라가잖아. 그죠? 그럴 순 있죠. 네. 근데 이제 수분이 없는 포도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맛일지는 좀 궁금하다네요. 건포도 맛이려나?
그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수분이 아예 없으니까. 아, 그래요. 맛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이런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그런데. 하는구나. 그러면은 두 분은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끼리의 어떤 모임? 뭐 과학 행사 같은 데에서 만났어요. 커뮤니케이터들 다 모였을 때. 서로의 첫인상 어땠어요? 아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 맞아. 오히려 우리 용달님은 1분 과학 첫인상 어땠어요? 저는 거의 1세대 과학 유튜버시기도 하고 제가 영상을 되게 재밌게 본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가졌던 그런 궁금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좀 뭔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얘기하는데 형은 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했던 분이어서 저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 좋아했구나. 그것도 있고 1분과학이라는 채널이 되게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인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이제 보니까 혼자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완전 처음 들어요 완전. 네, 완전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제 좀 말도 걸기 조금 어려운 형이긴 했었어요. 왜냐면 나이도 조금 저랑 갭도 있으셨고 그때는. 그리고 얼굴은 처음 본 거 아니에요? 네, 얼굴도 그때 처음 봤어요. 얼굴 어땠어요? 딱 1분과학의 채널의 이미지와 실제 얼굴 봤잖아. 너무 어울렸어요. 그때는 안경만 쓰고 다녔어요. 괴짜 과학자 같은 느낌. 그때 막 유행했던 안경이 살짝 투명 안경이었거든요. 약간 네. 패션 안경 이런 거가 아니라 형은 진짜 그 너드들도 잘 안 쓰는 유행 때문이 아니었어. 이상한 안경을 쓰고 다녔구나. 근데 심지어 좀 이쁘장한 여성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안경 계속 끼고 있어요. 왜 그런 거야? 멋있다고 생각했어? 그냥 좋았는데 그거. 무슨 안경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형은 진짜 여자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아 그랬는데. 그냥 진짜 초월하구나 그런 거에 그냥 관심이 없구나. 우리 재범 씨가 여기서나 이렇게 색드립 하지 진짜 과학계에서는 뭐 과학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되게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대형 초대형 유튜버입니다. 근데. 맞죠? 근데 색드립은 항상 어디서든 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삶의 낯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자유롭게 하는 거고. 좋죠? 네, 너무 가장 좋아요. 편안해 보여.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 죽음에 대한 주제가 되게 난 궁금했거든. 우리 다음에 왜냐면 1분과학 채널에 죽음에 대한 영상을 또 재밌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많이 올렸어요. 요 얘기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뭐 고추 얘기만 해가지고 조금 아쉽네. 다음에 또 나와줘요. 아, 예, 예. 괜찮았어요, 오늘? 네, 예. 첫 경험 어땠어요, 우리랑? 그 확실한 첫 경험은 혹시 두 분 결혼하셨나요? 네, 완전 했어요. 전 안 했어요. 내일 이혼할 예정이라서. 네. 아, 두 분 결혼하신 거죠? 네. 여긴 했고 전 안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아, 왜냐면은 다 얘기하시는데 네. 민현님은 살짝 이제 좀 아리송해요? 살짝 숨기는 느낌? 다 오픈한 느낌은 아니었어. 궁금하죠, 내가. 아니었어. 뭐 나는 다 오픈한 느낌이에요? 네. 아, 그래요? 약간 좀 더 디테일했어요, 그 얘기할 때. 아, 그래요? 저 좀 네. 디테일한 걸 좋아하는데 좀 뭔가 두루성황하게 얘기해서 그 아, 이게 아마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있어서 아니에요, 그런가. 그건 너를 겨냥한 거 남편은 지금 여기에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 좋아하긴 해요. 재미있는데 잘 맞네. 근데 제가 좀 이런 얘기를 거의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방송에서 거의 처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 처음이에요. 완전 처음이에요. 저 진짜 좀 이미지 자체가 그래도 좀 순수한 느낌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오늘 되게 실험적인 방송이었어요. 아니 진짜 나는 오늘 영상 이후로 여자 팬들 엄청 늘어. 완전 그 거기에 섹시미까지 지금 절대 안 생겨요. 절대 생겨도 얘 몰라요. 생겨도 못 알아봐요. 좀 알려줘 옆에서 많이. 알려줘도 아니라고 막 하고. 아니 와, 누가 아니, 봐도 봤는데. 봐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일본에서 사진 찍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여성분이 저 3초 쳐다봤다는 거예요. 가서 말 걸래요. 이게 말이 돼요? 지나가는 여자를 제가 가서 앞에 말 걸려요. 아니 3초는 좀 아니잖아.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 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3초면은 반한 거예요? 아 그래? 아니, 당연하지. 아 3초면은 그 결혼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는 제가 눈치 없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있었거든요. 다 그 친구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가 지나가면서 용준이를 그냥 이렇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아니 진짜 사랑에 빠진 이 정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얘가 못 봤어요 근데 그 여자. 예뻤어? 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뚫어져라 계속 막 고개 꺾일 정도로 계속 나와가지고. 그 이거는 강력한데? 아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 저 쳐다보신 거 맞죠? 막 이렇게 물어볼 순 없잖아. 그냥 막, 보내드렸어요? 안 걸었죠 그럼요. 배 타고 여행 갔었는데 거기서도 여성분이 분명히 용준이한테 진짜 엄청 마음에 들어 하는데 그냥 대화만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이 아니었나 보죠. 아니 근데 남자친구가 있대요. 뭐 수영도 같이 하자고 하고 좀 뭔가 그 시그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청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짜기신 뭔가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사람도 저 마음에 별로 안 들어했어요. 아니 진짜로. 아, 진짜. 그냥 심심해서 조금 놀다가
좀 뭔가 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가벼운 만남은 싫구나. DM 보내신 거 아니죠? 제가 민현님 DM 보내신 거 가벼운 만남 싫냐고 지금 메시지 왔거든요. 빨리 답해줘 DM에. 가벼운 만남 싫어요? 아니 싫은 건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잘 못해요. 그런 거 잘 못 이어가요. 아씨 나도 못하는데 같이 못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 만남은 예, 다음번에 죽음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다양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함께 즐거운 이야기 또 나오세요. 어 좋죠. 뭐 또 더 오픈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치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네. 번은 아시잖아요. 맞아요. 아주 술술 나옵니다. 네네네. 네네. 아직까지는 해도 제가 좀 가면을 쓰고 있어서 빨리 벗어 던져요 그 가면. 아, 다음번에 저희가 더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적극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정TV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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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